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 요즘 뭐 이쪽에서는 주식 이쪽에서는 뭐 BTS 같은 분이죠. 예, 우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계신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우리 염승환 부장님. 네. 네, 한번 그러면 오늘도 슬슬 시동 걸어볼까요? 네네네. 달려볼까요? 네. 자, 오늘 그 먼저 이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이슈체크 D램 이제 2분기 가격 상승이 좀 기대 이상이다라는 이제 그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예상에 비해서 지금 가격 자체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당연히 수혜는 예상되는, 사실 뭐 주가는 좀 안 좋지만 업황 자체는 여전히 뭐 전망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PC용 제품이 이미 이제 전기 대비해서 네. 한 25% 이상 가격이 일단 높아진 상태고, 뭐 모바일 그래픽 PC 뭐 서버 D램 할 것 없이 전 업종에서 그냥 다 오르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도 저도 요즘에 좀 PC 하나 좀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들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비싸요? 네, 비싸요. 이 부품 가격들이 많이 비싸졌어요? 네, 많이 비싸졌어요. 아, 그 데스크탑? 네, 데스크탑 하나. 그래요?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부품 뭐 구하기도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좋은 부품들은. 그래서 PC가 지금 성수기가 이어지는데 네. 어제 뭐 인텔 실적 발표 뭐 얘기해드린 대로 PC는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네. PC 업황은 계속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계속 슈퍼 사이클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주가와 반대로 어쨌든 지금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대신증권의 그 박강호 애널리스트가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2017년 빅사이클을 이제 경험했던 서버나 네트워크 분야 이제 고객 투자가 이제 재개가 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2018년 최고 수준에 근접하거나 상회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반도체 사실 슈퍼사이클이었는데 네. 그때를 이제 뛰어넘을 걸로 봤고, 신한금융투자의 최도연 애널리스트는 D램 가격 급등과 이제 낸드 플래시 턴어라운드로 일단 메모리 반도체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가 좋을 때 비용이 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그 매출이 늘어나도 네. 고정비만 이제 어느 정도 나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비용 증가 없이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좋게 봤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악재는 이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요새 공급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면 사실상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PC도 그렇고 이게 완제품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완제품 생산을 못할 정도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향후에 정말 공급이 부족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 자체가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부족만 아니라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라는 그런 시각이니까 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뭐 너무 안 가서 다들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반도체. 네네네. 네. 그리고 오늘 좀 아직 예,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보고서 한두 개만 좀 말씀드리면, 그 하나금융투자 이제 시황 담당하시는 이제 이재선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2연 수요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좀 적어주셨는데, 현재 미국 기업들의 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좀 적어주셨고요. 부채 수준이? 네, 부채 수준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0% 증가해서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 6%를 일단 상회를 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그 시장에 반영되는 기업 부채 리스크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 신평사 피치, 신용평가사 피치가 네. 올해 이제 정크본드 이제 부도율을 전망치를 이제 3.5에서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인 이제 2%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이제 채권 같은 이제 부도율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낮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네.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미국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각 분기별 추정치가 원래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데 올해는 워낙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추정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 이후로 6% 이제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올라갔고 세제 개편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이제 5.4% 정도 상향 조정되니까 2018년 1월에 5.4% 정도 상향 조정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뭐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은 계속 좀 증가한다. 그래서 부도 위험도 낮아졌고 이익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뭐 미국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내도 지금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업종을 좀 한번 봐보자. 그런 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기대치도 좀 높은 상황인데 일단 지금 최근에 그 이익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업종도 있지만 네. 뭐 반영되지 못한 업종들 특히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은행, 유통,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화장품 이 네 개 업종이 일단 수익률이 좀 최근에 되게 부진해요. 네. 부진한데 이익은 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유한타 증권의 이제 신승웅 애널리스트인데 네. 그 이번 주에 사실 그 중국에서 4월 중앙 정치국 회의가 열려요. 아,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또 긴축으로 돌면 어떡하나 네. 리스크들이 있는데 일단 요게 이제 5월에서 7월까지의 정책 기조를 중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중국 경제를 진단을 하고 2분기 경기 전망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긴축 기조가 좀 완화될지 일단 아직은 뭐 나온 건 없으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최근에 1월 하순 이후로 중국이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두 달 동안 바오탄주라고요. 기관이 매집했던 기업들이 많나 봐요. 네. 그거를 대부분 좀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폭락이 이제 그 이루어졌는데 특히 그 당시에 좀 긴축 우려가 좀 커가지고 네. 기관들이 샀던 기업들에서 좀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월 26일 날 그 전에 중앙정치국 회의가 한번 열린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통화정책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스탠스가 바뀔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당국이 어쨌든 급격한 출구 전략은 없을 거라고 기조를 좀 밝혀왔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도 변동은 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금주에 만약에 뭐 중앙정치국에서 뭔가 좀 긴축 스탠스가 나오면 네. 한국 증시가 또 한번 이렇게 좀 위축될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지할지 스탠스를 아니면 긴축으로 갈지 그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공교롭게 이번 주에 또 FOMC도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런 좀 정책적인 부분들 잘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일정 정도 네, 오늘 일정은 그 오늘 아까 이제 나왔는데 한국의 1분기 GDP가 1.8% 정도 성장한 것으로 일단 나왔고요. 그다음 중국의 3월 산업생산 지표가 이제 오늘 장중에 좀 발표가 되고 그다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 그 구글의 알파벳 네. 또 스타벅스, AMD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삼성 SDI하고 두산 퓨어3 오늘 또 실적이 예정돼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그 TSMC가 중국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난징 공장. 예, 난징 공장에 네. 28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좀 한다고 하니까 네. 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3조 원 정도 달하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집 네. 공장을 좀 그 설립한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 말에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내년 말? 네, 내년 말이면 이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다. 백신 효과로 네, 네.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그 모잠비크인가요? 거기에 사실 그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LNG 프로젝트 그거 수주한 게 있는데 조선주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이건 좀 확인은 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현지 테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모잠비크에? 네, 모잠비크 쪽에.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가 중단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가 또 나온 게 있으니까 이건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미얀마도 좀 그렇고 아무튼 요새 좀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에서 네. 간간이 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뭐
미얀마도 그렇고 미얀마 쪽에 사실 포스코 그룹이 좀 많이 진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주가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악재가 있어도 결국 실적이 좋으면 그런 건 뭐 다, 시간이 해결할 문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58분이고요. 자, 이제 어제 또 미국 나스닥이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결국에 미국도 나스닥마저 장이 예, 네? 소리 없이 강한 장이. 예.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조용히 가는 것 같아요. 조용히 가. 1월은 이런 적 없어요. 이런 적 없잖아요. 예. 네? 이거 완전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사상 최고가인데도 한숨 쉬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예. 아, 이거 신문에서도 되게 조용하고요. 이렇게. 예. 자, 오늘 지수는 일단 3,223포인트에 출발할 것 같고요. 오늘도 한, 오르는 걸로 예, 시작하네요. 오늘도 일단 소폭 올라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031포인트. 어제 이제 바이오 기업들 조금 상승이 둔화되면서 코스닥이 조금 이제 부진했는데 일단 오늘도 출발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삼성전자 호가가 조금 안 좋지만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SK하이닉스가 일단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5% 정도 갭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는 지금 오늘 그 삼성화재도 좀 올라가고 아, 신풍제약이 그 대주주가 블록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초가에 좀 급락. 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네, 저번에도 한번. 예. 그래서 오늘 또 공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한 11% 정도 급락하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초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출발하는 거 보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주주는 신약 개발한 거나 마찬가지네. 효과가. 응? 대주주 입장에서 신약을 개발한 거나 마찬가지야. 아, 대주주요? 왜요? 주식 엄청 먹었으니까. 그 코로나 그걸로 엄청나게 사실 주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파는 사람은 아, 뭐 그렇겠네요. 경제적 효과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약간 화날 수는 있겠네요.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죠, 사실. 네. 네. 자, 일단 코스피가 오늘 예상은 5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 3,220을 어제 넘어 이제 어제 1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일단 오늘은 3,221포인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31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1.5포인트 정도 반등을 해줬고 석시 그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출발은 지금 안 좋습니다. 좀 빠졌고 오늘도 HMM이 여전히 좋습니다. 3.8%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이제 그 상속세 관련해서 계속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정도 올랐고 포스코가 1%. GS 리테일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은 안 좋지만 이제 업황 좀 회복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SK 하이닉스가 1% 정도 반등했고요. 뭐 이렇게 크게 오르는 기업들은 좀 눈에 띄진 않고 LG가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 일단 분할 앞두고 오늘은 좀 빠집니다. 한 3% 정도 빠졌고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사실 그 이제 증권사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좀 투자 의견을 좀 하향하면서 1.2% 정도 좀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된다 이런 좀 내용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LG가 좀 빠지고 뭐 업종별로 특이한 뭐 흐름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지금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풍산 주가가 오늘 한 2% 정도 반등했고 역시 원자재 수혜주입니다. 펜오션도 한 1.8% 정도 네. 일부 반등하고 있고 어제 뭐 카지노 기업들이 좋았는데 오늘도 좋아요. 카지노 회사들이 GKL이라든가 강원랜드가 일단 오늘 출발이 상당히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그 코스맥스가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유상증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주가는 최근에 좀 올라갔지만 유상자 결정으로 오늘 주가 8% 정도 빠지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코스피에서는 조금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막 거래량은 많은데 네. 가격이 안 움직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분명히 거래량은 많아요. 근데 가격이 거래량이 많은데 안 움직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호가 그럼 호가가 호가를 말씀하세요? 혹시 호가에 네. 그러니까 거래는 활발한데 호가의 물량들이 계속 이렇게 약간 그런 경우는 있어요. 자전거래처럼 매도 같은 가격에 사람들이 많이 네. 샀다 팔았다 하나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로 현재가 한옥가 위, 네. 한옥가 밑에
물량들이 계속 나오, 그러니까 들어오고 쌓이는 거죠. 그 친구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 뭐 통전거래라고도 했는데 요즘에도 제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제가 뭐 저는 호가를 잘 안 봐서. 네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서로 좀 이제 약정을 맺고 특정 호가에 서로 물량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 게 사실은 많았는데 근데 이게 거래량이 많은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건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코스닥에서는 액세스바이오가 진단키트 회사인데 실적이 엄청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실적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주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12% 주가 급등하고 에코프로도 이제 에코프로 BM의 이제 지주 회사 격인데 조만간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3% 정도 일부 반등하고 있고 어제 실적 좋았던 PI 첨단 소재가 2.5%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동화기업도 3%. 그러니까 이 PI 첨단 소재나 동화기업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게 각각 하는 회사가 뭐냐면 PI 첨단 소재가 이제 필름을 만드는데 주로 스마트폰에 납품을 하는데 어제 실적 그걸 딱 보니까 전기차라든가 5G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을 늘리나 봐요. 그러니까 동화기업도 뭐냐면 원래 목재 회사잖아요. 목재 회사인데 그 전해액을 만들거든요, 전기차.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본업이 탄탄한데 이 주변으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매출액이 이게 분산되는 기업들이 되게 좀 요새 주가 흐름들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런 형태의 기업들을 앞으로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동화기업은 목재 가격에는 어떻게 반응하나? 목재 가격이 뭐 올해 들어서만 뭐 60% 70% 올랐다. 근데 이제 목재 가격이 올라도 합판 가격이 올라 이제 전가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요새 재고도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건자재 또 수요도 워낙 좋으니까. 그 본업도 좋겠어요. 예. 본업이 원래 좋대요. 예? 본업에서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해까지 좋아 버리니까. 동화. 요즘에 이런 스타일의 기업들이 되게 분위기들이 좋은 것 같아요. 동화, 동아, 동화, 동화. 여기 뒤에 건물 여기 있어요. 내역이야. 여기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저기 바로 옆에. 여기 뭐야 그. 저 순두부찌개 먹으러 아, 고 건물이야. 네. 뭐 하는 회사인지는 궁금하지 않고요. 그래서 예, 오늘도 뭐 주가들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빠지는 기업은 바이넥스나 뭐 레고캠 바이오나 일부 바이오 기업들 또 5G 통신 장비는 오늘 조금 빠지면서 네. 5G 바이오가 약간은 하락을 좀 그 보이고 있다. 5G 그렇게. 바이오요? 예, 두 개가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말까요? 아, 진짜 너무한다. 아니 뭐 연부장이 너무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그 두 개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필 또 그 두 개가 또 안 좋아요. 아니 그렇게 안 좋을 이유도 없잖아. 뭐 최근에 뭐 오른 것도 아니고 계속 안 좋아. 또 오늘도 안 좋아. 아니 근데 바이오는 좀 괜찮았어요. 바이오는 최근에 좀. 아. 근데 5G는 확실히 지금 모멘텀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바이오가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바이오가 있잖아. 진단 키트나 의료 기기는 되게 좋았고. 네. 근데 신약 개발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 신약 개발해야죠. 아니. 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남들 약만 쓸 겁니까? 우리도 신약 네. 개발해야죠. 네, 하는데. 아, 안 되겠다, 진짜.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지수는 좀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피가 3214포인트. 네. 마이너스 3포인트. 코스닥은 거의 보합입니다. 1029포인트. 아, 오늘도 대형주 악세군요. 네. 계속 좀 부진한 흐름이고 오늘 일단 어제도 외국인이 아침에 좀 팔다가 오후엔 샀는데 오전에 일단 외국인이 500억 정도, 기관이 600억 정도 동반 매도하면서 대형주가 좀 부진하고 개인 투자들은 1200억 정도 오히려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오늘 그 철강주가 요즘에 계속 좋고요. 철강, 해운주 좋고 또 비트코인 이제 기대감으로 오늘 또 비트코인 관련주가 두나무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좀 올라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실적이 워낙 지금 잘 나와서 주가도 오르고 있고 또 육계 관련주도 오늘 조금 올라갔습니다. 육계. 예, 닭고기 관련주들이 조금 사료업체 같은데 사료업체 좀 올라가면서 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그 항공기 부품이나 아니면 정유 또 2차전지 그다음에 건설 자동차 그러니까 국내 대표 대형주들은 오늘 사실 뭐 철강주 빼고는 대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워낙 좋은데 수출주들이 되게 안 가는데 여전히 수출주들은 이 좀 부진한 흐름이 커머디티가 계속 강하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내가 뉴스삼 하는 거 보니까 네. 할 때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사실 뭐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다 저 스마트하니까 내가 이 돈에 왜 돼지고기 먹어야 돼? 소고기 먹지? 소고기 먹지. 소고기는 업그레이드니까 잘 안 되고 네. 닭고기 먹지?
네. 닭고기 먹다 보면 생선 먹지?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음식료 있잖아. 이게 뭐 이런 쪽으로도 사실 그 커머디티 가격,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한숨 좀 쉬지 마. 계속 한숨을 쉬. 아니 장만 시작하면 정 프로는 지금 9시 이후에 계속 여기서 하. 뭐 심각하게 지금. 아, 아니 저... 솔직히 봐. 아니, 하루도 너... 하루도 뭐 확 가끔 있잖아. 한번 그래프 보실래요? 그래프 봐야 돼? 5G 그래프 한번 보실래 이거? 네. 아 근데 약간 좀 시장이 좀 너무하는 것 같아 나한테. 이건 좀 시장도 저한테 하는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시장은 좀 너무해. 그냥 아, 지금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기수는 사상 거의 최고인데 진짜 그 정프로님 같은 분들 많으세요. 보면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꽤 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기 민감주를 좋아하시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주도주가 경기 민감주예요, 사실은. 민감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옛날에 화려했던, 그러니까 요즘 장을 보면 약간 2007년도 같아요 분위기가. 2007년도에 조선, 철강, 뭐 건설, 기계 이런 이제 섹터들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는 주도주도 아니었고. 야 삼성전자, 현대차가 안 오르니까. 에? 어제 그랬잖아 내가. 삼성전자 주주가 500만 명이에요. 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800만인가 900만인가 그렇다며. 네. 관이상은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쉬어버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합치면 한 600만 될 거 아니야. 네. 엄청나죠 사실. 근데 그 두 개는 또 정프로 갖고 있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은 잘 못하겠어요. 네, 그 두 개를 빼면은 사실은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요? 응. 아 그럼 왜 웃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마음이 아니 5G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형 불러봐. 아 지금 어디 좀 저 도주 중이신 것 같아. 아 5G랑 지금 바이오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뭐 저 개인의 어떤 뭐 투자 이거 그래.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런 실수 같은 것들을 저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반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또 이슈들 좀 짚어봐야겠죠? 네, 그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박상현 애널리스트가 이거는 좀 적어준 건데 긴축과 증세 발톱이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어쨌든 이제 테이퍼링을 했잖아요. 한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뭐 이거 또 미국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 하고 계신데 이거를 그렇게 연결짓기보다는 네. 이거는 캐나다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EU는 기축통화국이니까 네. 계속해서 이런 걸 유지할 수가 있지만 기축통화 위상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국가가 막대한 유동성을 이제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거를 그냥 무기한 그냥 계속 방치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마 캐나다가 좀 조기에 테이퍼링을 결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미국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4월 FOMC 회의에서 뭐 캐나다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조기 테이퍼링에 뚜렷한 신호를 줄 것 같다 뭐 그럴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FOMC는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주셨고 또 바이든 증세도 정말 이게 악재일까. 어쨌든 과거 데이터를 봐도 악재는 아니었고 바이든이 증세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원은 명확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부분도 좀 시장에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셨고 또 자본 이득세율 역시 이게 가상화폐도 동반 인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상화폐 시장으로 쏠리던 자금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또 유턴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증세를 우리가 악재로 볼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인프라 투자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냐 이거에도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죠. 않나. 예,
그렇게 좀 적어주셨고 네. 그리고 좀 최근에 PMI 지수가 제조업 지수가 워낙 지금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 강력한 확장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긴축과 증세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은 되고 있지만 미국의 인프라 투자 부양책 같은 이제 또 강력한 부양 모멘텀하고 미국과 연준이 긴축으로 갈까 미국 연준과 ECB가 긴축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 거기다 백신 효과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긴축과 이게 증세의 발톱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발톱이라는 게 증시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무뎌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은 이제 계속 그 저번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6월달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일단 뭐 어제 나온 자료 간략히만 더 말씀을 해드리면 4월에 역시 뭐 의견은 비슷해요.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 4월 FOMC에서는 최근에 이제 물가지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갑작스럽게 테이퍼링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최근에 곡물, 목재, 구리 같은 이런 원자재가 주요 저항선을 다 뚫어버렸기 때문에 6월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리고 지금 그 연준만 완화 기조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한다면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지는데 긴축은 안 하는 이런 상황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연준이 언제까지 이걸 용인할까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과거에 ISM 제조업 지수가 60까지 갔을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바뀐 적들이 있습니다. 그때 약간씩 긴축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지금 거의 60을 넘어섰거든요 이번에 넘어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은택 연구원님은 계속해서 좀 결국에 한 번에 긴축 시그널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는 네. 하자 그런 좀 시각이니까 아까 이제 하이투자 연구원님하고는 조금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4월은 비슷하게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건 업종인데 네. 그 오랜만에 그 임플란트에 대한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간단히만 요약해드리면 임플란트 산업이 작년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사실 치과를 안 가니까 사람들이 네네네. 그래서 근데 올해는 아마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인구가 고령화되면 일단 시장 자체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어주고 이게 DB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임플란트 이제 그 침투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브랜드의 점유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임플란트 굉장히 좀 특수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다 이게 보조금이 꽤 괜찮죠 우리나라. 네 보조금도 연세 있어요. 많으신 분들은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요. 의료보험으로 이제 지급을 해줘요.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은 이제 2000년대 사실 그 기본적으로 잘해요 한국 의사 네. 의사분들이 네. 아마 임플란트 기술로는 우리나라 세계 최고일 거야. 네, 네. 맞아요. 네. 네. 맞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중국이나 해외로 갈 때 거기 치과 의사들 그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킨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마 임플란트는 우리나라 거의 주도국가일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기기 산업에서 임플란트가 생산 품목별로는 현재 1위고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초음파 영상 장비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의료기기 내에서는 네. 거의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중국인데 중국이 그 2020년 전체 수출액의 37%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그래서 수출 대상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데 침투율이 지금 0.1에서 0.2%밖에 안 된대요. 중국은 네, 아직도 임플란트 자체가 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사실 증가를 우리는 하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가 없으면은 굉장히 약간 수치 네. 뭐 이런 수치심 같은 게 좀 생기잖아. 아, 내가 이가 없네. 근데 그 다른 나라는 그냥 나이 들면 이 없는 게 뭐 당연하지 이런 생각들도 하는 네. 분들도 아니 그게 뭐 경제적 수준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네. 있지만 네.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미국도 사실 이 엄취하는 분은 많아요. 많아요. 네. 네. 워낙 비싸서 그런지 비싸잖아요. 미국은 또 그리고 인식도 좀 있는 인식도. 것 같아요. 인식 그죠? 네. 우리는 이가 가지런해야 된다. 옛날부터 네, 그런 생각 네. 아니지, 네. 그죠? 아 그러면 이제 중국에 만약 임플란트 시장이 열리면 아니 이미 열리곤 있는데 네. 아직도 침투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 한 회사가 사실 1등이에요. 중국에서 1등하는 회사가 한국입니다. 한국 업체가 1등하고 있고 오스템 아니면 오스템? 네 맞습니다. 오스템 네. 임플란트가. 네. 그래서 요새 그래서 주가 좀 많이 올라간 편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중국도 코로나에서 탈출하면서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으니까 올해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그렇죠. 보고서고 DB금융투자에 가면 이제 전체 보고서는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임플란트 정리되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스템이라는 회사가 따로 또 있군요. 그건 자동차 부품. 아. 예전에 그 GM에 납품하던. 아 헷갈리면 안 되겠네. 오스템이랑 네, 오스템 안 돼요. 임플란트가 오스템, 임플란트. 있습니다. 아 그 틀려요? 오스템은 자동차 부품이세요. 아 그 헷갈리는 예, 그러니까 예, 급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사실 마시라는 거예요. 저 지금 보다가 네, 달라요. 예. 네? 이름이 비슷한 기업들이 많아요 보면. 아, 맞아. 예, 그래서 그건 좀 주의. C큐브가 있고 C큐브가 있어요. 네? C큐브, C오 하나랑 두 개짜리 아, 쌍시옷과 똑같아. 그래서 예전에 진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종목을 알려준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었어. 네? 형님 C큐브를 사십시오. 그래서 C큐브. C큐브. 경상도 분들은 쌀 이걸 살 그러잖아. 네, 네 맞아 맞아. 아. 샀지. 예를 들면 아 C큐브 사라니까 이렇게 왜 C큐브를 사요? 네. 자, 하여튼 뭐 중국의 오스템 아 임플란트 산업이 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네, 뭐 이 정도. 이 정도입니까 네, 오늘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네. 뭐 무슨 좀 종목 언급됐다고 바로 사고 그러지 마시고. 아,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네. 한번 임플란트 공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산업도 괜찮아지긴 하는데 보고서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지금 주가대로 올라서 지금 사시는 건 좀 타이밍상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좀 투자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 가격은 많이 진짜 올랐네요. 네, 오르긴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많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가 또 많이 가네요. 카카오 또 가요? 카카오가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카카오로 역시나 개인 투자분들이 그 못 견디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액면 분할 상장한 첫날 그 피레치처럼 이렇게 맨 꼭지에 사신 분들이 좀 꽤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던데 어쨌든 아. 오늘은 좀 올라오네요. 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지금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신 하락인데 개별 종목 장세군요. 네. 개별 종목 장세.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정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안 간 것도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그냥 구조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구조적인 문제만 없으면 돼요. 이제 그거 판단은 좀 여러 채널 통해서 한번 도움 받으시면 좋겠지만 구조적인 문제 아니면 좀 인내를 하시는 게 좀 맞는 전략 아닌가. 이게 어차피 한 번씩 순환을 돌거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네. 급한 일 없으면 좀 남아 계세요. 정프로 그냥 오픈해드려. 빨리 그 연결고리 끊어야 될 것 같아. 연결고리 어? 방송 끝나고 잠깐 계세요. 아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정프로한테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챙겨드렸어. 뭐 바쁘신 분이니까 인삼도 드리고 박하도 드리고 했잖아. 떡도 삼전도 떡도 드리고. 네? 네, 우리 저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누리시지 않으면 저는 그런 특혜를 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 자 오늘도 고생해주신.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